예. 저희는 팬이었어요. 항상 이 프로를 보면서 정말 점수가 너무 궁금했어요. 4번 트로트 신생아는 허창 선생님! 자, 4번 트로트 신생아 허창 선생님 맞으십니까? 누구십니까? 정체는? 안녕하세요. 가족은 학발의 몇째 허창입니다. 직접적 딸이 와. 어렸죠? 이 목소리만 들으면 그냥 웃을 준비를 하곤 했거든요. 네. 아, 여러분이 사랑 속에서 네. 에, 정말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죠. 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가족은 학발 허창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가족은 학발 최종 점수. 몇 대? 몇 대? 몇 대? 몇 대? 몇! 4번 트로트 신생아는 우리 허창 선생님이었고 그렇다면 다음! 저! 확실히 알 것 같아요. 자. 확실히 알겠는 쇼맨 우리 서나윤. 춤이 완전 만능이시고 섹시 트로트 킹이시거든요.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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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그래서 그냥 이분은 그냥 전 바로 가겠습니다. 바로 네. 가죠 뭐. 바로 가죠. 누굽니까? 미스터리 쇼맨 2번 큐티하니 이모 서지효 씨 나오세요. 자 과연 서지효 씨가 맞을까요? 2번 서지효 씨가 맞을지 큐티하니 이모 나오세요. 자 과연 서지효 씨일까요? 와우 발목도 섹시해. 정렬의 레드. 자, 자. 자 당신은 당신의 정체는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봐. 아. 이건 뭐야? 다리를 왜 드는 거야?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아. 너무 반가워서. 사실 선배님이 예전에 저 무명 시간에 활동할 때 네. 의상도 빌려주시고 네, 저한테 진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. 밥도 사시고. 네. 오, 예. 그러니까요. 저는 된장찌개 24,000원 나왔는데 48,000원 나왔어요. 두 배 나왔네요. 두 배. 딱 두 배네요. 들어보니까 우리 뭐 의상도 빌려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본격적인 네. 토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.